에너지가 넘치는 방송인 봄! 봄이에요! 재밌게 방송되는 봄이에요! 반갑습니다. 백호동 소리는 왜 내신 거예요? 아, 그냥 기운을 올리기 위해서. 예. 자이야. 정채원 여기! 신혼 3개월 차 11살 연상 연하. 이사감 론프! 11살. 이제 이사강 씨가 3학년 겨울방학 때 태어난 거예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아니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치,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네요. 초등학교 3학년. 너무 정확해요. 아니, 근데 두 분, 논하고 사강 씨, 그냥 깨가 쏟아져요. 뭐, 신혼 3개월 차니까. 두 분한테 뭐, 고민은 서로 없죠, 지금. 이 시기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가요. 어, 축하해! 군대를 가요. 근데 진짜 저 무대 뒤에서도 계속 손을 꼭 잡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계속 둘이 사진 찍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세요? 예. 뭐 그리고 지금 잡는 편이에요. 지금도 계속, 잡고 네. 이제 군대 가니까 무릎 만지고 일부러 바지를 찢어가지고. 예. 아 일부러. 예. 그러니까 살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살이 좋아. 살이 따뜻하고요. 채연 양이나 예빈 양은 11살 연상이나 혹시 연하? 어허. 저는 남동생이 13살 어려서. 개, 그러니까 개또래하고 만난다고 10살이. 아, 지금 10살이에요? 네, 지금 10살이에요. 동생 친구들한테 잘해줘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 차이 상관없이 지금 꽉 찼어요, 홍기가. 예. 예 같이 약간 윈드밀 정도 돌 수 있을 정도면. 윈드밀. 예, 그 정도면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 위아래? 위아래? 뭐 10살 정도. 오! 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다이아는 실제 내 모습은 이런데 사람들은 고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간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쁘게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자주 나가고 청순하게 보는 친구. 네, 그렇게 많이 봐주셔서 가끔 제가 털털하거나 말이 많은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애교가 되게 없는데 막 팬분들께서 애교를 많이 시키셔가지고. 아이고, 또 이것도 본인 성격은 원래 어때요? 가끔 숙소에 벌레가 나타나요. 근데 어쩌다가 또 바퀴벌레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 예빈이 불러요. 예빈아! 이러면 달려. 어디 어디 하면서 그냥 손으로 딱 잡아. 손으로 잡아? 네. 살아있는 채로 그냥 잡는 거예요. 네. 터지잖아 그러면. 터지면 버리면 딱 가요. 이렇게. 불안해 진짜. 네, 이번도 다이아의 신곡 좀 엄청난 곡이 나왔다면서요? 네, 저희가 우아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우와. 네. 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무대로. 네.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고민, 남편의 두 얼굴. 공개 사과 요구합니다. 고개를 들라. 남편의 두 얼굴입니다. 안녕하세요. 11살, 9살, 2살,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아이들에게 아주 엄하고 무서운 아빠예요. 모든 화살이 첫째한테만. 아하. 세 명의 애들이 아니라 첫째한테만 왜 그럴까? 향한다는 겁니다. 차별인가요? 우리 남편은요? 잠깐만, 여기 있던 리모컨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야, 첫째! 네가 가져갔지? 첫째!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나 아빠, 나 둘째인데 이거 나야. 내가 가져갔죠? 아이고, 그랬었대. 우리 둘째 TV 보고 싶었구나. 잘했죠요? 뭘 봐? 첫째. 넌 가서 방충소나해 첫째! 둘째한테는 하트가 뿅뿅인데요. 첫째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요. 여보. 여보? 20살 연상이야. 여보. 여보. 아니, 첫째도 좀 똑같이 예뻐해주면 안 돼? 아니, 둘째가 더 예쁜 거 어쩌라고. 아니, 그놈의 잔소리 좀 진짜 그만해. 이게 다 첫째 때문이야. 야, 첫째! 너 이리 와봐. 첫째 이리 와봐! 아니, 첫째에게 상처 주는 제 남편 대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살아요.
또 차별을 하시네. 아니 그냥 다 사연만 들으셨는데도 다 표정이 지금 다 예 다들 예 어떠세요 우리 사강 씨? 그러면 손 좀 놓으면 안 돼요? 아니 그놈의 손이라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당신들 손인데. 딱 찍으세요. 딱 찍으세요. 한번 놓고 한번. 저는 동생이 되게 어리다 보니까 엄청 늦둥이니까 부모님께서 엄청 사랑을 주시는데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차이가 나는데도. 그러면 고민의 주인공 엄마를 한번 모셔볼게요. 자, 어머니 나와주시죠. 네. 하고 둘째하고 차이를 너무 편애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첫째를 부를 때는 그냥 야 이렇게 부르고요. 아, 이름도 둘째는 안 부르고? 야로. 네. 야로 불러요? 둘째한테는 유라, 돈 많아 이렇게 별명을 불러. 용돈도 막 둘째한테만 막 몰래 준 적도 많고요. 아이고야. 언제부터 가자.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첫째가 둘째 태어나기 전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둘째처럼 다정하게 그러진 않았는데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놀아주고 분유도 이렇게 잘 타주고 했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게 좀 많이 심해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좀 많이. 대체 왜 그러셨다고? 자기의 단점을 좀 많이 닮아서 생긴 것도 그렇고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진짜 많이 닮아가지고 자기를 닮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애착이 가지 않나요? 싫대. 그 부분이 싫대. 아, 우리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네네네. 나는 아들이 하나긴 하지만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중학교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 같은 반 아이 여자애가 오더니 야, 너 안녕하세요 나오는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그래 그럼 이제 얘기는 안 했다는데 저의 뭐 단점 같은 것도 담고 그래. 그래서 나의 분신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갖고 좀 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그냥 첫째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 자식인데. 아니,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것도 막 리모컨은 둘째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리모컨이 없어지면 큰아이부터 첫째한테 야, 가져와.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버려요. 이 리모컨을 지었다는 거는 서열이 1등이라는 얘기거든요. 둘째가 리모컨을 짓고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 그렇죠. 맞아. 그러면 리모컨 말고 그런 일 있었어요? 또 밥 먹다가. 밥 먹다가. 이게 똑같이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흘리고 있어. 근데 둘째는 옆에서 이제 흘리고 먹는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뭘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데도 남편은 안 흘려요? 수북할 것 같아. 저도 흘리거든요. 수북할 것 같아. 첫째랑 둘째 사이는 어때요? 큰애가 동생한테 얘기할 때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소리도 있어. 많이 지르고 어쩔 때는 말을 안 되니까 막 때리기까지 하고 막. 어렸을 때는 막 뛰어다니죠. 남자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넘어져요. 그러면 다른 집은 아 괜찮아 막 이러는데 우리 집은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어. 막 물어요 애한테. 그러니까 얘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아프도 울지를 못해요. 얼굴이 막 다 까져왔는데 아빠 눈치 보는구나. 네. 진짜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네, 얼굴을 다 까고 왔는데 괜찮아 안 아팠어. 어, 나 안 아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손 닿을까 봐? 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속상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게 2014년에 네. 보내셨던 게 맞죠? 이 사연으로. 네네, 5년 전인가 그때. 5년 전이죠. 예. 네.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줄 몰랐죠, 우리가. 아니, 근데 그때는 왜 보낸 거예요? 아, 그때는 진짜 심했었어요. 지금은 이게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익숙해진 거죠. 네네네. 네. 이제는 좀 애들도 커가고 또 사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악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일단 대체 왜 남편이 왜 그러는지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예,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야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 자기 새끼한테도 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불러줘야죠. 네, 똑같이 불러줘야죠. 신동엽 씨가 좀 해주실래요? 불러주실래요? 나도 살아남아야지. 예. 아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비겁하게. 안녕하세요. 얘기 좀 나눠봐요. 아니 근데 TV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좀 닮은 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싫은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이제 싫은 게 나타나면 그거를
감싸주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빠의 몫이잖아. 고쳐줬어야 되는 시기를 사실상 조금 늦어서 지난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들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자기의 단점을 고스란히 닮아서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점이 뭐예요, 도대체? 일단은 모든 일에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잘. 예, 그리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좌우도 안 살피고 자기 생각만 그냥 계속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둘째는 생각이 깊고 두 번 생각하고 뒤도 돌아봐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둘째. 그래야 연결성이 맞지, 맞아. 결정적인.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둘째가 사실상 좀 더 심해요. 둘째가 더 심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없네.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일단 첫째는 사실상 사랑을 잘 안 줘요. 근데 이제 둘째는 첫 마디 했던 게 이제 엄마를 되게 보면 애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둘째는 사실상 아빠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니, 고작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상 되게 힘든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이제 집에 오면은 사실상 큰애는 사고치고 있고 이제 둘째는 이제 항상 가면은 반겨요. 사랑스럽게 눈빛으로 깍꿍 이러면서 숨었다 딱 튀어나오면서 이제 하니까 그런 힘든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사실상 하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계속 차별은 하게 되죠, 사실상. 그리고 막 밥 먹을 때도 흘리면은 첫째만 엄청 유독 심하게 혼내신다는데. 첫째가 좀 지저분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돼지 먹다는 소리 같은 것도 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먹지 말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도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산만해요, 밥 먹을 때. 뭐 닮았다고 하는데 아버님도 그러면 어렸을 때 좀 많이 흘리고 좀 먹다는 소리도 좀 나고.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막 물건이나 그런 게 없어지면 무조건 첫째가 가져간 걸로 의심을 하신다는데. 예전에는 자잘하게 좀 가져갔었어요. 동전 같은 거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져가요, 사실상. 둘 다. 둘째랑? 네. 똑같이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잘 안 돼요. 근데 사실상 잘 안 돼요. 예. 둘째는 사실상 안 돼요. 이 희한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게 네. 남편께서 그냥 차별이야, 그냥 차별. 남편의 입장에서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뭐 얘 때도 어린 나이가 있을 그렇지, 큰 애가 다섯 살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섯 살 때도 진짜 많이 뭐라 했거든요. 진짜 많이 뭐라고 한번 혼날 때는 막 들이 떨면서 눈빛이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들을 막. 소리를 지르고 어쩔 땐 진짜 너무 화가 나 막 끌고 가요, 방으로. 때리진 않아요, 때리진 않는데 얘를 막 그렇게, 그러니까 애가 주눅이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큰 애가 뭐 둘째보다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칭찬받는 일이 참 많아요. 아, 큰 애가?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막 잘했다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맞으면 아, 이렇게 움찔해. 아, 막 이렇게 어머머. 손 올리고 막 이렇게. 아이고, 진짜로. 그거는... 아, 눈치 보네, 진짜로 주눅 들어있네요. 이게 보여질 때는 이제 화를 내고 하는데 이 가슴 속에 있는 거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한다면서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해주세요? 해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잘 못 느낄 정도로 하니까 이제 애가 잘 못 느낄 정도로 칭찬을 해준다고요? 그냥 이제 아니요.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으려면은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칭찬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말을 잘라서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자랑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전에는 좀 미움이 좀 앞섰어요? 네, 미움이 좀 앞섰어요. 왜? 이유가? 저한테는 이제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저하고는 정말 반대적이에요. 형은 이제 착실하게 살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썽을 많이 부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항상 야, 이 X야, 네가 그러니까 네, 어? 형이 그런 거 다 모습 따라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용돈은 제가 썼었고 예, 형은 항상 집에서 용돈을 탔었고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는 행동들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사실상 미움이 좀 많이 앞섰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랑을 본인이 못 받고 자랐으면 오히려 더 감싸줘야 되지 않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을 못 받아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저 실례지만 지금 결혼을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25. 25. 아, 일찍 하셨구나. 그땐 좀 경황이 많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태어나고 이제 돌잔치 끝나자마자 이제 포항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그 어렸을 때 막 아들
잘하는 모습 보면서 그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러면 그때 아내는 네.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 어렸어요? 4살 차이. 21살. 제 여자가 맞아요. 아,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아. 자, 연상연하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다녀왔어요. 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럴 수는 이해는 하지만 네. 핑계인 게 저희 신랑이 일을 꾸준히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 6개월 다니다가 집에 오면 나 너무 힘들어. 6개월에 한 번씩 그만 일을 뒀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가장인데 불구하고 제가 신랑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신랑이 저한테 많이 기댔어요. 그러니까 한에서 열까지 제가 다.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둘을 키우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부부의 이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지금 우선이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첫째 얘기. 안녕하세요, 첫째.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이래입니다. 이래? 네. 이래. 이름 너무 이쁘네. 안녕하세요. 9살 이율입니다. 이율. 예. 혹시 첫째도 아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빠, 네. 아빠, 오늘 사실 우리가 정말 멍석 깔은 거잖아요. 이래한테 솔직하게 얘기도 된다고 약속해줘요. 집에 가서 화 안 낼 거라고. 약속해줘요. 집에 가서 화 안 낼 거라고. 아니, 약속하면서 손을 좀 많이 꺾은 것 같아. 동생만 너무 챙겨서 좀 서운한 거 있죠? 아빠가 동생만 너무 챙겨줘서. 네. 어떨 때 좀 서운해요? 동생한테 본래 용돈 줄 때. 제일 서운한 게 그거예요, 아빠. 근데 아빠는 몰래 주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네, 동생이 자랑했어요. 동생이 자랑했어. 동생이 자랑했어. 이 유리가. 그럼 둘째를 아빠가 너보다 훨씬 더 예뻐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서운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서운하진 않아요. 용돈 말고 또 뭐 있어? 이럴 때는 동생을 참 이뻐하는 것 같다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동생이 놀려가지고 제가 때렸는데도 저한테 보냈어. 동생이 놀려서 그런 건데. 그럴 때 억울할 때는 기분이 어때요? 동생 한 대 쳐주고 싶어. 이게 내리로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받은 게 바로 동생한테 또 가요. 동생이 뭐라고 놀렸어? 아빠가 별명 부르는 것도 딸한테도. 뭐라고요? 이리 별명 막이래요. 막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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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 귀엽다. 막이래. 막이래. 그러면 막시네, 막시. 형인데 계속 머리를 때려요. 머리를 때려요. 그럼 안 되지. 그럼 말을 해야지, 이래가. 얘가 먼저 놀렸다고, 그래서 했다고. 놀렸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래도 참으라 해가지고 답답했어요. 밥 먹을 때도 좀 서운한 점 많았어요? 네, 아빠가 TV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TV 봐요. 아, 뭐 하나도 이렇게. 아이고. 네, 아빠가 모범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아빠한테 혼날까 봐 안 온 적도 있어? 솔직히. 지금까지? 있어요. 저번에 그 책상에다 무릎을 찍혔는데 그 찍힌 자국이 많이 났는데 아빠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혼나는 게 더 겁났어? 네. 둘째는 고민 없어요? 둘째 아빠 때문에 고민 있어요? 네. 네. 뭐예요? 아빠가 형만 쓰게 드리고 저한테는 살 쓸 테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게 불편한 거죠. 약간 그치. 눈치가 보이는 거야. 형한테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럼 네 얘기는 너도 세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같이 살살 때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살. 똑똑해요. 아니 그렇게 철을 꽉꽉 들었고 이렇게 착한데 왜 형한테 막이래라고 놀리고 형 머리통을 때리고 왜 그랬어요? 그런 적은 없고 저 동생이 맨날 형 머리 때리고. 셋째가? 네. 두 살. 두 살인데? 가만있어 봐, 이거 누가 거짓말한 거야? 첫째 어떻게 된 거니? 첫째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 때려요. 둘째가 형아를 안 무서워해요. 당연하죠, 아빠가 자기만 이뻐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 명 다 좋아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똑같이 좋아했으면 좋겠죠? 자, 이 얘기 들으셨어요, 아버지? 자. 뒤통수만 있어요, 지금. 자기만 용돈 달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글쎄. 사춘기가 오고 그렇게 되면 아들하고 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렇죠.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그게 걱정이거든요. 제가 클수록 아빠 얘기도 이렇게 좀 대면대면하고. 아빠가 얘기를 하면 아빠가 야단을 칠까 봐 엄마, 엄마를 불러요, 항상.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아빠한테 잔소리를 하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큰애가 옆에서 입꼬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왜요? 아빠가 엄마한테 혼난다고 생각을 해요. 쌤통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아빠 엄마한테 혼나네. 이렇게 쓱 하고.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엄마 있잖아요. 좀 약간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라서. 뭐라 하는 잔소리도 사실상 좀 많이 하고 애들 앞에서 특히 이제 무시하는 뉘앙스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대화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딴짓을 해요. 뭐 TV를 본다거나. 대화가 안 되죠. 서로 이제 전혀 지금 네, 교감이 안 되는 거죠. 교감이 하나도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그렇게 혼나면 애들한테까지는 안 하프리 같은 건 없죠? 아니 그래도. 우리 큰아들한테 그게 바로 가는 거예요. 네. 애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듣기 싫으니까 큰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방 치우라고. 갑자기? 불똥이 큰아들한테 다 뛰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뭐 핑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몸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명함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갖고 이제 뭐 길바닥에다 기름 버리고 다닌다고 그러고 이제 일도 없는데 뭐하러 기어나가냐 집에 들어와서 밥이나 먹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쉬지 왜 나가냐 그래요. 가면서 안 해본 저기 잠깐 말... 자리를 좀 바꿔. 욱하셨어요. 남편도 지금 쌓인 게 많아요. 첫째 예. 이래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네. 야,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안함어. 응? 응? 미안한 마음이? 미안했다고? 네. 왜? 저 때문에 싸우는 거 같아요. 아, 저렇게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저희가 엄마가 투병 생활을 한 4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때는 아기 돌봐줄 사람도 없었고 신랑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픈 엄마를 데리고 아기를 메고 짐, 캐리어를 들고 버스를 타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4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신랑이 그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냥 친한 동생, 여자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문을 못 와서 온다고. 근데 신랑은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동생들이 오니까 조문 차로 이제 저희 집에 온 건데 놀러를 가자는 거예요. 놀러를 가자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신랑이 안 갈 줄 알았거든요. 렌트를 해가지고 놀러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째를 가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놀러를 왔어요. 그다 예민할 때잖아, 둘째를 가졌을 때는. 했어요. 앞에가 바닷가라서 막 이렇게 놀러를 가는데 막 서로 선크림도 발라줘 막 그러는데 막.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별로 그렇게 뭐. 와이프가 기분 나쁠 거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선크림 발라주고 네, 이거는 등이에요. 나 입장 바뀌어봐요. 본인의 친구들이 있는데 아우 막 이렇게 막 여기 막 발라주고 이랬다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죠. 그렇죠. 예. 이거 나가죠. 예. 근데 왜 입장을 안 바꿔봤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 어때요? 앞으로 걱정되는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걱정되는 큰아들이랑 아빠랑. 대화가 단절되고 작은 아들은 형아를 계속 무시할 것 같고 셋째가 또 크면 또 계속 반복될 것 같고 얘네가 결혼해서도 얘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또 자식들한테 또 그럴 것 같고 근데 우리 첫째가 좀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경상북도 육상대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포항시 대표로 이제 3학년 때 이제 대표로 나가서 그러니까 연습도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조회수 네.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좀 해주세요. 마이크 오른손으로 잡고 이제 올리고 오른손 그렇지 올리고 이렇게 안아준 상태로 그럼, 그럼. 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더 자랑해. 이제 태권도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이제 시범 다니고 겨루기 시범 다니고 오. 또 육상은 이번에 또 나가서 1등하고 와서 오. 1등하고 와서 오. 육상대회 나갈 때 아빠가 응원 많이 해줬어요? 네. 어 응원 많이 해줬어. 기분을 좀 표현해줘봐. 어떤 기분이었어? 뿌듯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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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뿌듯했대잖아요. 일단 초등학교 어. 형들은 다 형들이 응원해 주는데 저는 저희 아빠가 응원해 주니까 더 좋았어요. 아들 이래야. 네. 아빠가 이래를 사랑할 것 같아. 안 사랑할 것 같아. 사랑할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표현을 안 했는데 어디서 알았어? 아빠가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네. 아유, 그게. 이게 본능이에요. 첫째 무게감이 와. 아빠 지금 놀랐지 않았어요? 티 안 됐는데 알아챘잖아요. 예, 조금 놀랐어요. 울컥하기도 했고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요. 이래는 어떤 아들이에요? 얼마큼 사랑하는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 막막까지 끝까지 나쁘게 가든지 왜? 그래. 그래. 그럼요. 아니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죠. 아버지가 얘기해줘야 또 이래가 또 알아. 마음이 응. 얼마큼 사랑하는지 얘기 한번 해줘요. 사랑해.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그리고 아빠 오늘 용기 낸 김에 미안한 거 몇 가지 얘기해줘요. 사과해줘. 아빠가 잘 모르는데도 널 먼저 의심한 것도 미안하고 네가 먼저 동생을 때린 것도 아니고 동생이 까불어서 했던 건데 아빠가 먼저 너부터 혼내서 미안해. 아빠 이제 미안하단 말도 잘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잘할게. 아이고 이래야 아빠랑 힘든 일 생기면 대화도 하고 막 그럴 거야? 네. 우리 이래 여자친구 얘기 아빠한테 한 적 있어? 아니요. 이제 앞으로 할 거야? 네? 네? 그래. 알았다, 이 녀석아. 남편한테 한마디 해요. 자기야, 고마워. 나도 이제 잔소리 안 할게. 11년 동안 돈 한 푼 없이 포항 가갖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남은 삶은 우리 또 둘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아이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니까. 네.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단절이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 다 있을 거라. 표현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는 그냥 단순히 CF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내 입장에선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겠다. 스위치를 눌러 주세요. 오! 다섯! 두 얼굴 볼게요. 예. 자, 과연? 자, 100표 넘어갔나요? 100. 오! 총 200명 중에 몇 표인가요? 남편의 두 얼굴? 104표.